네,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한 번씩 거의 다 가잖아요. 그렇지. 뭐,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될 때 꼭 봐야 되는 부분과 이런 곳은 절대 가지 마, 좀 이런 데가 있나요? 너무 많지. 그 어떤 비방을 할지라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, 소위 우리 무속이나 명리나 역학하시고 하다못해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삼살방, 대장군방, 오기방 이렇게 있는데, 이 세 곳은 절대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나아.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대장군 방에 속하는 나이대, 가장 그 집안의 주는 남자, 그러니까 가장이겠지. 가장의 준에서 모든 게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편하고 그게 가장 정답이고, 그러니까 그 가장이 대장군방에 그에 속해 있다 이러면 절대로 움직여서 안 되고, 삼살방도 마찬가지고 오기방도 마찬가지고, 대장군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방이고, 오기방도 마찬가지고, 삼살방은 누구 하나 세 명이 죽어나가야 될 정도로 무서운 방이고, 다 오기도 마찬가지야. 생과 사가 걸려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고, 꼭 그런 쪽으로 이사 갈 때만큼은 명리하시는 분이 됐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됐든가 이런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라도 상담이라도 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. 장군방에는 어디예요?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. 아, 그래서.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 용군이 네, 네. 자네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또 틀린 거지. 아. 자네한테는 그냥 일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방향이, 나한테는 대장군 방향이 될 수 있는. 그러니까 꼭 그거는 상담을. 아, 그거는 이제 그것만큼 상담 받고 가시라고 권해주고 싶어. 그거는 그 어떤 비방이나 비법이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게 구시긴 하지만 구수로도 안 돼. 직장도 마찬가지야. 아이의 뭐 전학이 있다든가 집에 이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갔다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, 이때만큼은 간단하게도 상담을 받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.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. 기준은 얘기했지만 그 집안의 가장,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끼리만 사는 집에서는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에 돈을 벌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뭐 큰딸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. 알겠습니다. 좋은 내용이네요.